자, 격식을 깬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 첫 시정 연설도 추경안 통과를 위해 야권의 마음을 돌리는 데는 끝내 실패한 것일까요? 자, 되레 야3당은 추경뿐만 아니라 내각 임명에 대해서도 똘똘 뭉쳐서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시가 급한 정부 여당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야당의 입장, 그리고 야당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특히 주요 사안들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자, 일단은 대표님은 뭐 대선 전에는 이 문모닝이란 말로 문재인 당시 후보에 대해서 날카로운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면 좀 힘을 실어주고 격려가 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고 입장도 그러신 것 같아요.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선거 때야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는데 네. 지금 취임해서 잘하고 있으니까 박수 보내지만은 그물은 쳐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물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다. 네. 지켜보고 있다. 네. 그 말씀이신 거죠. 자, 일단 추경안에 대해서는 뭐 일단 여러 번 언론에서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나 네. 청년, 노인 여러 가지를 위해서 해야죠. 그렇지만 우리 당으로서는 공무원을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좋지만 당연히 해야죠. 네. 그렇지만은 경찰, 소방관 등 아무리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또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추경뿐만 아니라 내각 장관 임명에 대한 또 중요한 일들이 또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위안부 할머님들이 통과를 시켜달라라면서 수요 집회에서 또 요구를 하고 나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표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뭐 여성계에서도 요구를 하고 네. 심지어 전 외교부 장관들 또 국제기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요구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강경화 장관이 적격으로 생각합니다만은 네. 우리 당 의원들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고 특히 청문위원으로 참여한 의원들이 부적격하다 네. 이런 결론 때문에 저도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패널로 나온 이현수 정치부 기자가 또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절대 통과를 못 시킨다는 쪽이 있고 이만하면 해주자는 그런 쪽이 있는데 어느 쪽이 좀 더 우세하고 왜 그렇게 의견이 갈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자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절대 안 된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저처럼 통과시켜주자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숨도 못 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부정적인 기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당 내의 분위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김상조, 강경화, 김희수 이 세 분에 대해서는 어떤 감동도 있었고 히스토리도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청문회 결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가 하도 크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지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을 했다가는 네. 완전히 당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국민의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는 여론이 좀 더 높기 때문에 혹시 국민의당이 좀 미음털 막히는 거 아니냐?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지자도 그렇고 솔직히 저는 지역구가 목포입니다만은 호남을 가더라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제 우리 약 230명의 지역위원장과 의원들이 워크샵을 가졌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또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상충하기 때문에 좀 냉각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제가 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대표님. 저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일단 강경화 후보자 반대하는 것 같고요.
국민의당도 대부분의 기류가 만약에 강경호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상황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강경호 후보자 임명을 강행을 하면 그러면 국민의당은 그 이후에 있었던 김희수 첫 번째 재판관 동의안이라든지 또는 추경 동의안을 뭐 연계해서 보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강경호 후보 건과 김희수 재판관 건 그다음에 추경안은 별개로 가져가실 생각이신가요? 우리 김동철 원내대표는 연계를 하지 않겠다라고 네. 했지만은 잘 아시다시피 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때 제가 원내대표로서 추천한 분이고 또 저는 이분도 통과가 됐으면 하는데 만약 강경화 장관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까지는 찬성을 했으니까 네. 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됐어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사실상 인정을 하고 있지만은 강경화 장관을 임명 강행할 때는 네. 본회의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의 인준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120석밖에 갖지 않은 대통령이에요. 네. 또 국회 선진화법 이전과 이후의 국회는 다른데 물론 잘하기 때문에 저도 박수 많이 쳐요. 네. 그렇지만은 220석 가진 대통령 생각을 버리시라. 그래서 저는 강경화 장관을 지금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금 더 야당을 설득하고 네. 명분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해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측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하는 과정이 좀 더 있어야 된다, 필요하다 그런 입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낙연 총리도 후보자 이때 이 대표님께서 좀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분위기를 좀 통과 쪽으로 선회를 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좀 들리던데 아까 말씀하실 때 어우 지금은 말 꺼냈다가 큰일 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혹시라도 그런 설득에 좀 나설 의향은 있으신가요? 전혀 없으신가요? 이낙연 총리는 우선 국무총리가 인준되어야만이 네. 장관도 임명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도 나서서 설득했지만은 그 후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교육부 장관, 노동부 장관, 법무부 장관 임명한 사람들 보면은 감동도 없고 스토리도 없고 무슨 논문 표절 모두 비리에 관계돼 있단 말이에요. 저도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청문을 해야 되지만은 이분은 좀 보면은 리버럴에서 아주 자유 차라리 어떤 칼럼이나 저술 활동을 했으면 좋지 꼭 법무부 장관을 해야 되는가 할 정도로 회의감이 와요. 노동부 장관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참 방송에서 얘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저런 거 합쳐가지고 만약 강경화 장관을 임명 강행할 때는 여러 가지로 파장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특히 제가 앞장서서 찬성을 했는데요. 네. 청와대에서 사실상 청문회에서 적격 판정은 안 났어요. 네. 우리 국민의당은 동의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적격 판정이 났기 때문에 임명한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있는가. 좀 정국을 풀어가는데 좀 나이스하게 풀어가야지. 무슨 뭐 야당을 청와대 이중대로 생각하는 그런 발언 하면은 안 돼요. 네. 120석 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보십시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 제일 큰 원인이 국회 선진화법에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박 대통령도 170여 석의 과반수가 훨씬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었지만 국회에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120석 가지고 네. 220석 가진 대통령처럼 내가 잘하니까 따르라. 그건 잘 안 될 거예요.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 뭐 야당을 청와대 이중대로 보는 거 아니냐 말씀을 주셔서 제가 좀 질문하겠는데요. 얼마 전에 국민의당의 이제 박주선 비대위원장께서 준 여당이라는 발언이 좀 있었고요.
그걸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좀 받아서 좀 확대해서 중여당 선언 감사합니다. 뭐 이런 해프닝도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 거기에 이제 국민의당의 약간의 고민이 좀 담겨 있는 일면을 좀 보는 것 같은데, 결국 국민의당이 저 호남을 기반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협조를 하면 또 민주당 이중대 소리도 나올 것 같고, 너무 반대하면 호남이 지지고 돌릴, 좀 등을 돌릴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좀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이 아닌가. 외부에서는 좀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진 정당. 제가 20대 1기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제3당으로서 40석이었지만, 어떤 경우에도 캐스팅보터로 역할은 하지 않겠다. 리딩 파티, 전국을 주도하는 정당이 돼야 된다. 라고 해서 협상을 이끌어가지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틀 미기하고 국회를 개원하는가 하면은 서별관 청문회, 추경, 예산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켜줬어요. 박주선 우리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탄핵 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대개혁을 부르짖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기 때문에 준여당, 여당의 입장처럼 국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한다.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집권 여당의 대표가 덜컥 잡아가지고 무슨 이중대 취급하니까 네. 큰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들이 민주당이나 청와대에 있다. 저는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네. 다시 인선 얘기로 잠깐 또 돌아가 보겠습니다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추가 인선을 계속 발표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드 인사다. 이렇게 해서 비난이 많아요. 여기저기서. 그런데 사실 정권 초기에는 코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지 않냐. 이런 옹호 의견도 있고요. 사실 비서실장도 하셨고 장관도 하셨으니까 그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 추가 인선에서. 아무래도 뭐 대통령 국정철학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같이 함께하는 것을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탕평 인사하겠다. 여러 약속을 했단 말이야. 네. 그렇게 해놓고 지금 17불의 장관급 인사들을 임명했는데 지금 15분이 문재인 캠프, 문재인 측근 코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건 네. 해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청문회에서도 자유한국당이 오전에 불참을 했지만 오후에 물론 참석했지만요. 지금 보이콧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뭐 야당의 중요한 역할도 있는 거지만 그래도 할 일은 좀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또 지적도 일부에서 있거든요. 자유한국당의 지금 보이콧, 잇따르는 보이콧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같은 야당 입장으로 보실 때. 같은 야당이 아니라 네. 우리는 좀 다른 야당으로. 다른 야당입니다. 네. 우선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파면시키고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정당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 그분들은 조금 더 반성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국회라고 하는 것은 보이콧하면 야당만 손해입니다. 청문회 보이콧하니까 오전 허송세월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대통령과 상임위원장 만나자 또 무슨 대화를 하자 하는데 보이콧하는 것은 좀 서투른 야당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사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만은 만약 자유한국당이 이낙연 총리 인준 표결 때 국회에 들어와서 반대 표결을 했으면은 이낙연 총리가 인준됐다 하는 보장 없습니다. 아. 그런 전략적으로 조금 서투른 야당 같아요. 네. 대표님 좀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표님 뵐 때 이제 기자들하고 이렇게 오찬도 하시고 저녁 만찬도 하실 때 건배사를 주로 이제 국민의당의 집권을 위하여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대선 후에 어떻게 보면 대선을 이제 패배하셨는데 요즘에는 건배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야당 때도 저는 국민의당 집권을 위하여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여를 많이 했습니다. 아, 예. 그러면 기자들이 다 웃어요. 그런데 요즘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하여 이렇게 많이 합니다. 아, 예. 어허허. 문재인 대통령을 위하여. 그렇죠. 네. 아, 대통령 잘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수 쳐줘야죠. 네. 그러나 금을 딱 쳐놓으면 걸려와요. 금을 쳐놓으면 걸려온다. 시중에 쳐놓은 풍문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풍문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아, 박근혜 대통령이 찌라시라고 한 게. 네. 아니 뭐 여의도 주변에 좀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내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후보로 국민의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등판하는 건 아니냐. 거기서부터 다시 재기를 노리는 건 아니냐는 얘기들이 조금씩 어디서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뭐 저한테도 여러 기자들이 묻고 사람들도 묻던데 그럴 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냥 풍문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부인인 그 김미경 여사의 노원병 출마도 풍문인가요? 그것 또한 그럴 리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내년 8월에 올해 8월에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당에서 이렇다 할 당대표가 없다는 그런 지적도 있어서 사실 그 대안이 있으신지 아니면 대표님이 또 다시 구원투수로 이렇게 가실 생각이 있으신지 좋습니다. 저를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니까 아주 그렇지만은 저는 당대표로서 선대위 상임위원장으로서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기 때문에 제가 나올 리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그러나 우리 이현수 기자가 계속 나와라 하고 보도해 주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말 여지를 남기신 걸로 저희가 정치는 생물이니까. 그렇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에 당대표 할 만한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은 자기만 잘하고 다른 사람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 경지는 넘어선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대표님께 여쭤볼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이 대북 문제를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안보 라인에 보면요. 외교 안보 라인을 보면 서훈 국정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남북정상회담을 이끈 인물들이거든요. 자, 어떤 역할을 좀 잘 이끌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외교 안보 라인. 내일이 네. 6.15 정상회담 10주년이 네. 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아마 17년 전에 평양에 있을 건데 네. 오늘 민주당의 남양주 출신 김한정 의원이 그 주최 토론을 해서 저도 축사를 했습니다만 네네. 우연히 보니까 6.15 주역들이 다 돌아왔어요. 네. 제가 특사, 당시 저와 함께 특사로 활동을 했던 서훈 네. 이 국정원장, 또 기록을 담당했던 천혜성 이 통일부 차관, 네. 그리고 임동원 전 국정원장도 함께 했고, 또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부속실장으로 함께 움직였던 김한정 의원이 주최하고 있는데 아 그래서 참 17년 전 오늘처럼 이 주역들이 다 모여가지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면은 틀림없이 좋은 세상이 온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축사를 통해서 17년 전 네. 오늘로 돌아가서 네. 우리 주역들이 다시 한번 나서 보아라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새 정부에서 시도하는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남북 대화 그리고 좀 부드러운 분위기로 방향 전환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북한은 계속 연이은 도발을 미사일 도발, 핵실험 도발 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 네. 이렇게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틸러슨 미 국무장관 얘기에 의거하면은 네. 중국이 원유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하는 건데 사실 중국에서 식품, 원유, 생필품을 공급 제한하면은 북한이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트럼프 대통령도
강경한 제재를 주장하면서 대화를, 평화를. 네. 틸러슨 국무장관도 전쟁은 안 한다. 체제 보장한다. 또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서훈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후보자, 우리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이 분위기를, 이 기회를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놓치면은 네. 큰코 다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렵더라도 대화는 해야 되고 제재와 대화가 병행돼야 되지만은 제발 김정은 위원장이 이 기회를 포착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김기남 비서를 또 김양근 네. 비서를 김대중 대통령 국장 때 여기 와서 얘기를 해요. 네. 김기남 비서가 박지원 장관 선생의 언론 인터뷰를 다 듣고 있다. 아하. 그래서 많이 참고를 한다. 네. 아마 오늘 이 채널 A 방송도 북한에서 볼 거예요. 네. 보면은 제가 지금 보내는 메시지. 이 경고 메시지를 들으면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 분위기를, 이 대화 모드를 김정은 위원장은 잡아라. 네.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안 된다. 네. 하는 것을 보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북한의 김정은 그리고 대남 업무를 담당하는 북한의 고위직들이 자, 우리 대표님의 메시지를 꼭 보고 지금 현 정권의 이 대화 의지를 꼭 좀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미국도 그러잖아요. 미국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다른 게 없습니다. 첫째는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 미국과 수교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남북 관계는 17년 전 네. 6.15로 돌아가면 되고 북한 핵 문제는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로 돌아가면 모든 네. 것이 해결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전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 다음 소식이 지금 여섯 번째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위로 저희가 꼽은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